언젠간 슈퍼개미! 사람들이 너무 후주근해 보여서 안 보는 것 같다고. 깔끔하게 입었어, 비싼 옷으로. 그냥 이대로 자고 있었는데 옷 갈아입기가 귀찮았어. 찢어지는 걸로. 아, 오늘 일이 많아. 오늘 한 방송 분량 한 30분 나오는데 우리 대충 하자고. 10분 내로 끊어보자 한번. 급한 거부터. 부동산 대책 나왔어. 어떻게 했겠어? 뭐 이것저것 더 쪼이던데. 어떻게 알았어? 읽어봤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옷을 벗기려고 에어컨 바람을 쐬었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꽁꽁 싸맸어. 옷을 싸맸어. 그 뭐가 문제야? 덜 추웠어? 에어컨 바람이 약한 거야. 더 세게, 더 세게 하라고. 더 세게. 이 정도는 안 돼. 더 강하게 해서 집을 사면 사용을 시켜버리는 거냐. 집을 사면, 어? 집값 떨어지게. 아무도 못 사게. 아무도 못 살면 사는 사람 없으니까 떨어질 거 아니야. 못 사게. 어때? 맞아, 아니야. 야, 집이 있으니까 집이 비싼 거 아니냐? 야, 집 짓는 새끼 다 갈아 넣어. 그냥 다. 진짜 단순 무직한 정책 아니냐? 난 이거 보면서, 이거 진짜 얘네들 이거 웃기려고 한 거 아니야? 유머, 이거 유머 아니야? 나 보고 한참 웃었어. 빵 터졌다니까? 그거 보면서? 그랬더니 원순이 형이 그랬잖아. 야, 권한을 나한테 줘라. 이거 지금 문제다. 원순이 형이. 서울시 개발 막은 게 누구지? 원순이. 근데 이게 통해. 이게 통한다니까? 그 얘기 있잖아. 나 신명 까고 얘기했어. 라이터 있잖아. 20년 만에 떼돈 벌고 있어. 조회수 봐봐. 거기다가 집값 이제 떨어져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했잖아. 다 폭락한다 그래서 막 올랐잖아. 그리고 밑에 부동산 유료 상담. 돈 벌기 쉬워.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 뭐 내려놓으면 돼? 맞자. 뭐 그런 거. 뭐 있잖아. 뭐 양심 비슷한 거. 그런 것들 다 내려놓잖아. 아, 나는 돈을 벌겠어. 그럼 돈 번다니까.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야, 부동산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막 오르느냐에 대한 거를 막 썼어. 그랬더니 이런저런 정책이 나오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린대. 얼마나? 그냥 그렇대. 너도. 오래 걸린대. 언젠가 떨어지겠지. 뭐가 중요해. 그게 맞고 안 맞고가 뭐가 중요해. 이 유튜브 세계는 전에 뭐 했던지 중요하지 않아. 팬심이 생기고 일종의 종교화가 되거든. 나도 그거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데 내가 막 틀려도 있잖아. 구독자 별로 안 떨어질 것 같다. 아, 이거 형들 너무 무시하는 건가? 우리 형들 다르지. 여기 꾼들이 많아서 욕 좀 먹을 거야. 야, 이번엔 네가 좀 틀렸고 막 저거 할 거다. 근데 너무 이거 맞히는 거에 비해가지고는 조촐하지 않냐? 아니, 괜찮아, 난 더 좋아. 꾼들 다 모여있어, 진짜. 라이브 하면 내가 무슨 얘기하면 다 얘기해. 그저께 저녁에는 월덱스 딱 얘기했거든. 아, 사람들 다 알더라고. 오늘 좀 오르나? 오늘 좀 오른다. 호! 반도체! 호! 반도체 쭉쭉 오르지. 이거 왜 오르는지 자기 이유를 알아? 알아. 뭐야? 전기차. 반도체. 전기차 안 들어가나? 반도체 전기차에 들어가서 모른다고? 몰라. 모른다고 해. 아까 좀 전에 누구 방송하는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 댓글 쓰면 안 되는데 하나 이야기가 났길래 갤러리아 타임월드하고 뭐 H솔루션 뭐 이런 거 내가 얘기를 했다? 또 이거 뭔 얘기지? 그러더니 아, 면세점 포기한 거? 어? 아, 그거 니들이 잘못해 손해본 거네. 뜨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이제 시청자들이 막 뭐라고 한 거야. 아, 잘 모르네 그거 막 뭐라고 한 거야. 아, 근데 사실 좀 내가 미안하지. 그 원래 그렇게 방송에 나오면 그렇잖아. 당황하는 거 어떻게 다 알아. 근데 나 같으면은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좀 살펴보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되잖아. 나도 내가 라이브 하는데 어떻게 다 하냐. 나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지. 엊그저께 다원시스 누가 물어보더라고.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거든. 어떻게 다 알아. 다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유튜브를 하면 뭔가 이렇게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반도체 약간 다시 얘기해서 반도체 지금 강하잖아. 내가 이게 쫙 찍었잖아. 나도 다 맞는 게 아니야. 기억하겠지만 내가 올 한 중순에는 올 하반기부터는 건설이 좀 괜찮을 거라고 했어. 건설이랑 이런 거 했는데 건설도 가치주도 어떻게 됐어? 개박살 났어. 나 개물렸어. 나 개물렸다고. 근데 그러다가 아, 반도체가 좀 더 빠를 것 같으니 중간에 반도체를 하자고 얘기했단 말이야. 반도체 세팅을 하자. 반도체로 먹은 다음에 다시 오면 또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주식 투자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그런 것들 내가 판단이 좀 틀렸던지 좀 더 늦게 올 것들 타이밍 안 맞는 거를 조정하면서 이거 판단하고 바꾸는 거야. 근데 반도체가 지금 어떤 시황을 얘기해 줄게. 서버 DRAM은 4분기에 조금 빠졌어. 약보합이야, 약보합.
근데 내년도에는 좀 가격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낸드 쪽이 4분기에 가격이 올랐어. 근데 내년도에 더 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올라. 오르겠지. 가격 때문에 그래. 지금 벌써 용산에서 현물시장에서 그 사람들 빠꿈이거든. 그게 막 수백억대로 막 램 사재기하고 막 해. 올랐어 지금 보면 시세가. 그런 것들 이제 실제 시장가에서 재고들을 이제 좀 덜 푸는 거야. 좀 더 기가 비싼 가격이다 풀고 한다니까. 그래서 실제 용산 가격도 그거 은근히 도움된다. 사람들 D램 엑스체인지가 제일 빠른데 그걸 보고 또 이제 그 용산에서 그 유통하는 사람들이 좀 포지션을 취한다고. 그동안 D램 엄청나게 떨어졌단 말이야. 지금 16기가가 5만 원대였는데 지금 6만 원대로 올라갔어. 왜 그렇겠어? 수요 늘어나고 공급이 좀 빠질 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는 그렇게 한 거야. 이제 개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4분기에 큰 서프라이즈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 안 나와. 4분기에 서프라이즈 안 나와. 근데 내년 보고 가는 거라니까. 내년부터 이제 개선될 거 보고. 그 왜 그러냐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여기에 오더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 늘어나고 있어. 그 내 예상이 맞았지. 내가 11월부터 들어올 거라고 했잖아. 정확히 11월부터 들어왔어. 거기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어땠어? 미국 매출 대박났어. 대박났어. 미국 매출 대박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빠른 재고 소진. 그렇겠지.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온라인 고객들이 막 몰려가지고 서버 트래픽이 생겼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버 어떻게 해야 돼? 증설을 해야지. 그럼 뭐야? 재고는 줄었는데 이제 수요가 막 느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 오를 걸로 예상하는 거지. 이제 보이잖아 슬슬. 그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근거적인 거 다층적 사고를 하면 그 앞단이 보이잖아. 이거 다 구글에 다 나와 있는 정보야. 그러니까 다 조금만 이거 보면은 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급은 보수적으로 그때 막 감산하고 딱 맞춰놓은 거 있잖아. 그리고 하이닉스 쪽은 서버 드림 가격이 떨어지니까 모바일 쪽으로 좀 옮기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해. 지금 파악하면 어떻게 돼?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지금 테크잉 뭐 이런 것들 막 바닥에서 지금 막 방광 한 3일 만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보다가 갈 것 같으면 중간에 사는 그게 어렵다니까. 가는 거 따라 붙는 게. 지금 사면 어떻게 되겠어? 리스크는 올라가고 수익은 주는 거야. 알겠지?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안전한 가격에 이번에는 반도체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건설같이 내가 타이밍 좀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 싸게 샀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 난 반도체 같은 거 좀 잘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이거 너무 쉽잖아. 이런 걸 미리 캐치해서 세팅해놓고 그냥 누리면 돼. 이제 영화 보러 가자. 영화 뭐 재밌는 거 없나 요새? 겨울왕국? 겨울왕국? 시국이 어느 때인데 지금 국산품에 애용해야지. 우리나라 영화가 더 재밌어. 그리고 지금 겨울왕국보다 더 재밌는 거. 겨울이면 어디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데. 우리나라 겨울왕국 어디야? 강원도. 강원도보다 더 추운데 있잖아. 백두산. 백두산 영화 개봉해. 겨울왕국보다 내가 보증하는데 훨씬 재밌어. 백두산이나 보러 가자. 아직 개봉 안 했잖아. 개봉 안 했어? 어. 먼저 좀 나 좀 먼저 틀어주라고 좀 얘기해봐. 그거 보고 나면 다음날 그거 맞는다. 뭐? 상한가!